네, 지금부터 광고 방송인데요. 광고 음원을 이제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광고에 대한 도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미량 얼음골 사과라고요. 이 업체가 아니죠. 농가죠. 농가가 너무 급해갖고 네. 음원 만들 시간이 없다고 그냥 입으로 대충 떼어달라고 그래갖고요. 네, 지금 그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일단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네, 지금은 좀 어수선하니까 사과는 좀 이따가 네, 먹는 걸로 하고요. 네. 미량 얼음골 사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얼음골 사과라고 아무튼 그 미량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막 꿀이 박혀있다라고 되게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여기 일단 맛보다 맛은 일단 저희가 아직 못 먹어봤잖아요. 네. 좀 이따 그 모두 같이 한번 먹어보고 저희는 여기 그 업체의 어떤 진실함?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제 작년에 입점을 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팔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냉해를 맞았어요, 사과가.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그 냉해 같은 사과와 멀쩡한 사과를 적절히 섞어갖고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파는 사과를 구입을 해갖고. 아, 왜냐면 사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기존에 먹어보던 사과랑 많이 달라갖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가 냉해를 맞는 바람에 그 농가에서 자진 판매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취재비를 저희가 청구를 해요, 농가한테. 네. 그 멀리까지 가서 저희 쪽 뭐 카메라 기자하고 그다음 취재 기자하고 최소 2명 이상이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입점을 할 때 이제 취재비용을 받는데 이제 그걸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다시 입점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만큼 이 농가의 어떤 성실함이랄지 진정성이랄지 그런 거는 보장이 되고요. 맛은 그러면 이따가 모두 한번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딴지회원분들 요즘 신나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허전하고 쓸쓸하게 연말 보낼 준비 되셨나요? 제가 방송에서 이벤트를 쓰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외롭고 쓸쓸할 때는 역시 라디오 방송이죠. 2015년의 마지막 본격 게시판 방송 20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이것도 있었어. 이거 와, 왜 하냐고. 이거 와, 왜 하냐. 오글거린다. 네. 제가 달았어요, 리플.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 왕,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거 듣고 좋아하시는 그냥? 분도 있었어요. 네. 이거 안 하면 어색하던데? 제가 그 말 했죠. 네. 정색하면서 시작한 거보다. 마치 주사를 빨리 맞고 싶은 심정처럼 공황 이거 빨리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오늘 오프닝 되게 좀 그러게요. 씁쓸하네요. 아, 벌써 이번 주 이제. 네. 이 방송을 들을 때쯤에 그리고 며칠 후면 아마 그렇죠. 그 드디어 크리스마스. 드디어 크리스마스지만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크리스마스. 뭔 상관이야. 저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일해요, 그날. 아, 그래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에는 주로 인데트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딱히 데이트 안 하시나요? 그냥 연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나요? 직구석에 있죠. 과메기나 시켜 먹으세요. 과메기 맛있던데.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2012년도에 네. 딴지일보 서버가 12월 24일 날 밤에 뻗었어요. 아, 그래서 전화했었나요, 그때? 그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딴지 서버가 국내에 있었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 밤에 네. IDC에 그 추운 IDC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서버를 고치고 있었는데 마치 트리 네. 같았겠네요. 그 반짝거리는 게. 그 이제 IDC 직원분이 네.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마중을 이렇게 1층에 나오시거든요. 네. 둘이서 서로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아 딴지 서버를 그때 막 복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야 자기답지. 저 IDC 네, 한번 네. 어디든 한번 가보고 싶은 게 한번 인터넷에 누가 자료를 올린 적 있어요. 전 세계 IDC 뭐 해가지고 다 멋있는 막 그런 내부들 한 번쯤은 어딘가 가보고 싶긴 했는데 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주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가세요. 예, 견학 한번 좀 해주세요. 아, 들어가면 멀미나요, 근데? 아, 멀미나요? 계속 우웅거리고. 우웅거리고. 춥고. 네. 네. 뭐. 힘들어요. 사진하고 좀 달라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였죠. 은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저희 방송 최초로 군인 아저씨가 나왔었죠. 네, 아저씨. 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군인한테는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쓰죠. 어릴 때는 참 그런 단어가 네. 당연했었는데 네. 크니까 참.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뭐 어른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애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때 은님 보고서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꼈죠. 근데 이제 군인이라는 게 어쨌거나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이제 군대고 그런 신분을 얻는 게 이제 군인이죠. 예. 네, 근데 또 직접 만나보면 그냥 얼굴도 막 동글동글하니 완전 고등학생의 얼굴. 네. 네,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네. 편집장님 옛날 군 시절 얘기를 하면서 6.25 때 나왔냐고. 나이가. 저랑 비슷하게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분노를 넘어서 좀 어이가 없었었는데 네. 그런 복지 시설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꽤 좋아져서 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무엇보다도 네. 이제 한창 나이에 젊은이를 네. 국가에서 이제 데리고 가서 했으면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저는 그쵸? 갔다 와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이해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했던 거는 다 증발돼 버렸기 때문에 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예벽이라고 놀리고 젠장. 예, 네. 그 진짜 군대 갔다 왔을 때 되게 외로웠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여학생들은 막 도망가고 네. 멀리하고 막 네, 후배들이랍시고 나타나서 밥이나 사달라고 그러고 청춘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고생했던 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네. 이걸도 있어요. 찬민 주원 아빠님이 너부리용이 나랑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나이도 비슷하고 철원군 생활도 비슷하고 네. M60 주특기 아 M60 예 네. M60 10.43이 10.43이는 이제 그 총의 무게. 그 아. M60의 총 무게가 10.432kg이에요. 네,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것도 이분도 같다 그러고. 그렇죠. 주특기. 그걸로 하도 갈구금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을 많이 해요. 저도 뭐 상당 부분 기억이 돼요, 지금. 그래서 네. 이 찬민 주원 아빠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만나갖고 술이 한잔 하시면은 옛날에 좀 할 수 있겠네요. 누가 빡센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 전화 인터뷰 때 직장인 밴드의 클럽장님이신 제로님과 연결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방송 이후에 또 자유 게시판에 아내분과 이제 함께 연주를 하셨던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오. 멋있어요. 되게 네. 막 부끄러워하시 기도 하고 좀 네. 아내 얘기 이렇게 팔불출처럼 얘기했던 걸 많이 좀 잘라달라고 말씀도 네. 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참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진 보니까 네. 정말 난 와이프 아니라고 봐. 너무 부러운 다른 사람 사진 올려놓은 거라고 봐.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두분 이렇게 네. 일렉기타 같은 거 딱 메고 막 네. 진짜 분위기 있어 보이시던데. 네. 그리고 방송 공지사항에 또 윤호 아빠님께서 댓글을 주셨었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게시물이었죠. 네, 다 읽어주셨죠. 네, 43살에 첫 애를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분께서 그 중간 과정에 여러 이제 또 고통도 있으셨고 네. 그 사연을 이제 읽어드렸었는데 와이프분께서 이제 그 사연을 듣고 좀 뭐 눈물을 흘리셨다. 네. 예, 그런 말씀 들었어요. 고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쁜 아기 낳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연을 발표한 건 호요요가 아니라 그게 제가 쪽지를 보내줬어. 네. 네. 그건 내가 했던 얘기인데 호요요님 감사합니다. 네. 라고 그 님이 그때 읽더라고요. 네, 쪽지로 네. 이제 한번 보내드려서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네. 공지를 올려주시니까 그분 닉네임으로 네. 이렇게 호요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정작 네. 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늘 그래요. 늘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 사회 정의 사회는 아직 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또 벙커에 습격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저쪽 중국집으로 옮겨서 식사하실 네. 때 네. 갔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부터 나올 생각하니까 사실 가기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 어제 네, 3차 민중 총궐기 네. 문화제가 네. 있어가지고 이제 그 행진이 끝난 후에 또 벙커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에 3차 할 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 직원들 내지는 뭐 필자들, 뭐 게시판 이용자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모이기로 하는 거는 나중에 좀 추후 시간을 봐서 이제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랬고 3차 때도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 테드님이 또 요청을 주셨었어요. 한번 만나서 같이 인사도 하고 뭐 좀 그러자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 게시판 방송이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오전에 또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과 네, 잡히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그 집회 시작부터 해서 나가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번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거기 아마 처음부터 그 시청에서 이제 깃발 아래 이제 모이셔서 네. 그 추운데 계속 앉아 계시다가 대학로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벙커에 오셨거든요. 네. 네, 그 끝까지 그래도 그 다 하시고 네. 그 뭐 피곤한 기색 없이 네. 하신 분들 되게 좀 네,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지금 한 몫을 해주고들 계시는데 쉽게 빨리 금방 되지는 않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좀 오래 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모여주시고 다음번에 그때 꼭 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황자분님도 네. 왠지 이제 자기 느낌이 점점 사람이 쪼는 것 같, 쪼를 것 같아서 네. 자기 느낌이 그렇다. 뭐 약간 아쉬운. 오늘도 아침부터 또 공황자분님은 뭐 국회 뭐 이렇게 하시러 가셨대요. 근데 아. 항상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또 약간 또 힘 약해지고 이런 걸 되게 아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리고 또 깃발 색깔 잘못 나온 것도 정말 안심이었고요. 이게 똥색으로 제작을 네. 하려고 했는데 국방색이 나와서 환불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원래 썼던 네, 깃발을 회수해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아 그러셨다고 좀 봤어요. 그리고 아마 그 환불받은 돈으로 이제 갔던 이제 생수하고요. 핫팩. 네. 핫팩하고 뭐. 그 초코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테드님 자비로 모여주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셨는데요. 네. 어,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테드님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방송에서. 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본격 게시판 공지. 네, 이번 주 신규 클럽은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규 클럽을 신청을 하실 때 같은 목적으로 이미 신청한 분이 계시진 않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신청글을 제가 막 보고 또 이미 이제 개설이 된 클럽도 보다 보면 비슷한 클럽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미 개설되어 있진 않은지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클럽 회원들도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서 더 많이 정보도 공유하고 친목도 다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이어서 오늘의 추천 클럽은요. 지난주에 신규 클럽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맛집당입니다. 2015년 12월 9일에 개설이 됐는데 벌써 회원수가 300명이 넘었어요. 오. 진짜 빠르죠. 클럽장님은 이번 주는 내가 독식님이시고요. 게시판은 자유, 가입 인사, 뭐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울, 경기, 경상, 전라, 강원, 충청, 제주 그리고 해외까지 있고요. 네. 연말이라 회식들 많이 하실 텐데 다녀오신 곳들 한 군데씩만 맛집당에 올려주셔도 자료가 아주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늙으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아빠랑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요상은 그냥 아무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클럽장님이 주말 오후에 되게 바쁘시대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는 어렵게 됐고요. 대신 공지글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맛집당의 취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먹었던 맛있는 곳을 소개하는 곳 또는 내가 먹었던 맛없는 곳을 소개하는 곳. 하지만 입맛은 모두 다르니까 나는 맛있었는데 내 글을 믿고 가신 분은 맛이 없었다고 해서 비난을 하지는 말자고 하네요. 블로거들처럼 어디서 스폰을 받거나 돈을 받고 작성한 글이 아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입맛에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누구의 제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맛있는 곳을 써서 올리는 공간이고 또 그 정보를 보고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뭐 각자 좋아하시는 맛집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제가 이제 좀 친해지면 네. 꼭 데려가려고 하는 곳이 네. 냉면집.
네, 제가 냉면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아마 서울 시내 웬만한 냉면집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로? 냉면 네.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제 친구 중에도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어갖고 네. 냉면집 순례처럼 막 그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보통 냉면 진짜 매니아들은 이제 평양냉면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평양냉면 말고 시장냉면. 시장냉면의 최고봉이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곳이 청량리에 있는 할머니 냉면집이 있어요. 고급 정보 같아요. 아, 여기는 사실 이미 유명해져 갖고 네. 웬만큼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집을 한 20년도 전에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집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기도 전에 저는 여기에 거의 매니아가 돼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거의 먹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봐야겠네요. 네. 특징은 굉장히 매워요. 꿈을 기자가 먹어봤죠 아마? 네, 한 두 번인가 갔었는데 아, 못 먹겠어요? 진짜 매워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시장 골목에 그냥 있는 데인데요 맛은 있더라고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 냉면집 특유의 어떤 깊은 맛 그딴 건 없고요. 네. 정말 시장 냉면. 근데 흉내를 낼 수 없는 맛이에요. 그 다대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할머니가 직접. 네, 그 뭐 냉면 다대기가 일본 말인가? 네, 양념장이라고. 네, 네 양념장. 네, 근데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양념장이 정말 그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궁금하다. 네. 특별한 다시다를 했었나? 아 그리고 60. 거기가 또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이 4천 원, 보통이 4천 원, 곱빼기가 5천 원인데. 20년 전에 3천 원이었어요, 거기가. 최근 한 3, 4년 전, 4, 5년 전 그때쯤부터. 4천 원으로 올랐던 것 같고 그 매스컴에서 보도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처음 먹으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처음 먹으면 워낙 매워갖고 그 입도 매운 게 있지만 이제 그 다음날 속이 안 좋아져요. 네. 아, 그 다음날 속 말고요. 그 나오는 화상 과략근 주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 화상. 네. 아, 그 정도구나. 네. 아, 그럼 괴롭긴 한데. 저는 못 먹는 음식 같아요. 아, 매운 아마 아마 개발 선생님 먹으면 죽을걸요. 아마. 저는 선천적으로인지 후천적으로인지 매운 네. 거를 전혀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냐 김치를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에 거의 알러지 같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먹으면 아마 다음날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개발 선생님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네. 거기는 물냉면은요? 물냉면도. 맛있을 것 거기 시스템이 물냉면, 비빔냉면의 구분이 없어요. 아, 비빔을 시켜서 네. 육수를 주나요? 그렇죠. 네. 양념을 얹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정말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은 이제 양념장을 아예 빼달라고 하면 그렇게 줘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 애들도 되게 잘 먹어요. 비교를 볼까? 네. 아무튼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은 청량리 할머니 냉면집. 두 번만 먹을 수 있으면 중독될 수 있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중독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개발 선생님은 추천해 주실 맛집 있나요? 예. 저는 서울대 입구에 성민 양꼬치라는 집이 있어요. 네. 양꼬치 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관악구에서 성민 양꼬치 하면 원래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네. 유명하고 서울대생들이 정말 많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예.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은 분점이 생겼어요. 어느 날 마사오님이 저한테 성민양 꼬치집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 신림에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원조 본점이 예. 네,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있어요. 1번 출구 쪽에. 예. 그래서 이제 양꼬치하고 칭따오라는 맥주가 있어요. 칭따오라는 맥주에 소주를 말아서 양꼬치나 이 꼬바로우 먹으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소맥의 진짜 왕이에요. 네. 칭따오. 맞아요. 칭따오. 칭따오 네. 원래 양꼬치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맥주가 그쵸, 칭따오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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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제가 즐겨 먹었던 집이고 양꼬치가 이제 또 냄새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양꼬치는 좀 향을 잘 써가지고 그냥 먹을만해요. 저도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 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양꼬치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양꼬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관악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입구 쪽에 무슨 순대 그런 것도 순대 볶음인가? 그것도 꽤 예, 그 유명하지 않나요? 신림. 신림동 예, 쪽. 그 신림역에서. 고시원 쪽에. 예, 예. 신림역 사거리나 예. 거기 순대타운이 있고요. 예. 신림역 쪽은 좀 저렴한 대신에 좀 정신없고 좀. 좀 사람들 많고. 예, 산만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봉천역 있는데 또 많이 가던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백순대 볶음. 아, 백,
백순대. 네. 백순대 그래도 볶음을 먹어야 된다는. 아까부터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쉬는 시간에도 그러시고. 저, 백순대. 제 요새 오늘 몇 번째죠? 아, 저 피곤해가지고요. 내가 백순대. 감이 없어. 아니, 나 좋아하는데 왜? 다른 거 좋아요. 그리고 그 신님에는 지난 주엔가 거기서 번개 한번 딴 게 몇 분들 하시던데. 어, 자주 하세요. 네. 실린 백순대. 우레기님하고 몇몇 분들이 그 봉천동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신림역 쪽, 봉천역 쪽에서 아마 번개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양꼬치 하니까 저는 보통은 그 중국 양꼬치 집이잖아요. 근데 동대문에 우즈벡 양꼬치 집이 하나 있어서 하나 가봤는데 거기 우즈벡 사람들이 좀 해요. 동대문 골목에 거기 양꼬치는 그 중국집 양꼬치랑은 다르게 주먹만한 양꼬치를 이렇게 큰 꼬치에 팍팍 끼어가지고 아 그래요? 소위 뭐 만화고기라고 하는 뭐 그런 네, 꽤 그렇게 주먹만한 게 끼어져가지고 나와요. 양파랑 잔뜩 해서 몽골 같은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 우즈벡 아, 거기 언니들. 이름이 언니들 그런 언니들은 없었던 것 같고 동대문 골목에 있는 데인데 양꼬치 하면 저는 거기가 생각나더라고. 거기는 이제 맥주가 그 러시아 맥주예요. 그래서 넘버 맵부터 뭐 맵까지 있는 네 러시아 맥주를 같이 팔고 동대문 쪽에는 예 무슨 카투만두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분들 운영하신 예 네팔 요리하고 취재 때문에 잠깐 동대문 그 뒤쪽에 몽골 거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갔었는데 몽골 요리가 가격도 싸고 양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기름지고. 네. 요즘에 뭐 그 중국인들 뭐 조선족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동대문도 상권이 있고 구로 쪽 뭐 대림 쪽인가? 네. 아 상권이 거기 있고. 그 차이나타운. 예. 네. 지금 대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죠. 네. 구로 쪽에서 네. 좀 더 가면 이제 뭐 가리봉, 네. 뭐 가리봉 그쪽 네. 또는 대림역 쪽 양꼬치 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양꼬치 인기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신촌 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번화가니까 네. 맛집 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 별거 없어 저녁을 보통 사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돌아다녀 봤는데 뭐 되게 집밥 같은 스타일을 주로 좀 찾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뭐 신촌에 뭐 바오밥이라든가 뭐 하여튼 어디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 보면 김치찌개라던가 아니면 뭐 막한 밥이라던가 이런 스타일로 신촌에서 좀 찾아서 먹곤 해요. 좀 집밥집 위주로 찾아가지고 잘. 뭐 사먹는 것도 지겨워. 이제 네. 사먹는 게 지겨우니까 집밥 스타일을 사먹는데 그것마저 거죠? 지겹죠? 그렇죠. 네, 다음 꾸물님은 추천하실 맛집 있나요? 아, 저는 사실 맛집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고 그러지도 않고요. 네. 이제 입도 워낙에 좀 싸구려라 비싼 걸 먹으면 좀 그 평소 안 먹던 걸 먹어서 그 설사를 해요. 아. 그래서 별로 그런 맛집 같은 건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라 줄 서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줄 서서 먹는 거 진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회사 근처에 네. 저 마당 너른 집이라고. 그 삼계탕을 하는 집이 있어요. 네. 거기는 꽤 약간은 아니다. 삼계탕 그 정도면 네, 그 보통 가격이에요. 보통 가격이에요. 예. 네, 근데 이게 속도 좀 편하고 네, 맛있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한번 벙커나 이쪽에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검색해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삼계탕 괜찮고 또 여기 대학로 인근에 뭐 을지로, 명동 그쪽이 또 서울 맛집에 아주 되게 오래돼서 네, 동네가 중요한 거리죠. 뭐 종로도 그렇고 남대문까지 그쪽 인근에 맛있는 집들 많이 있어요. 대체로 오래된 가게들은 한 번씩 가볼 만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맛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그 신촌에 한번 새로운 가게가 생겼는데 오래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아 일부러 엄청 오래된 허물어지게 이렇게 인테리어. 네. 그렇죠. 가끔 왜 저희 그 대학로 근처에도 왜 그런 거 있어요? 막 7, 80년대 분위기 나게끔. 근데 아니고. 거기는 진짜로 허름하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파는 건 뭐였나요? 뭐, 탕 종류였나? 탕 네, 종류. 아,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저기 탕은 또 명동에 그 하동관이라는 데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거는 맞아. 들어봤죠. 여기 벙커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인근에서 살았었는데 직원들 생일날에 거기 갔었어요. 해장국, 저는 종로의 청진옥. 청진옥도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하죠. 선지의 장국. 저 예전에 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느라 네. 1년 6개월을 새벽에
별빛을 보고 출근하고 별빛을 보고 퇴근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새벽에 퇴근하거나 출근하는 길에 그 청진옥에 들러서 그 선지의 장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이제 한 그릇씩 먹는 게 하나의 낙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청진옥에 그 국 말고 내포 수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동관도 그렇고 청진옥도 그렇고 그 오래된 집에서는 그 소 내장 있잖아요. 그 호요요가 싫어하는 그 행주. 그 행주. 그때 네. 한번 나와서 그거를 삶은 거를 이제 보통 음식점에서는 이제 내포라고 불러요. 아. 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포를 떠갖고 이제 그걸 수육으로 먹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청진옥 그 선제장국에도 네. 그 행주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하동관에 가면 이제 시킬 때 그 행주만 따로 달라고 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고기 안 그러면은 고기를 같이 넣어주고 원래 잘 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행주만 먹거든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네, 저도 그 행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이런 거에 터져서. 저는 딴게 분들한테 별로 쓸모 없을 정보 같지만 일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아. 데이트할 수 있는 집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최근에 다녀온 네. 곳이에요. 아, 최근에요? 아, 누구랑요? 친구랑 다녀왔는데 네. 친구가 거기 되게 맛있다고 추천을 해줘서 갔어요.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아, 그래요? 썸도 아니고. 네. 사당의 이수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퓨전 음식점인데요. 네. 상호가 굉장히 귀여워요. 겁 없는 토끼 부엌이라는 곳이거든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스테이크나 파스타도 파는데 쌀국수도 팔아요. 이거는 아직 못 먹어봤고요. 피자 뭐 이런 거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파네요. 네, 되게 다양해요.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저렴한데 양이 파스타가 거의 한 3인분이 나와요. 아, 그런데 네, 양으로 그, 승부하는 데가 있죠.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게 로제 파스타인데 다 못 먹었어요. 피자 하나랑 파스타랑 시켰는데 파스타도 남기고 피자도 이제 남겼어요. 남겨서 테이크아웃 이렇게 포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포장을 비닐봉투에 이렇게 토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그런 네.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줘요. 가게 이름이 토끼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거기 안에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바로 데워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주고 양이 많다는 걸 좀 자기네들이 포인트로 썼나 봐요.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블루님 요즘 연애는 어때요? 만나는 남자 없어요? 아유 지지난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물어보시고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일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중심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멀진 않은데 네. 근데 가게도 작은 편이고 한데 인기가 아주 많아요. 지금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 예약을 꼭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토끼 거기 가게 사장님은 남자분이신가요? 아, 네.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인물이 굉장히 출중하셔서 여자여자끼리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커플분들은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겁 없는 토끼 부엌이요? 네.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그 상호명?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죠. 네, 커플끼리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네. 저는 갈 일 없을 것만 같죠. 너무 서울 쪽 이야기만 나오는데 지방의 맛집들도 정보 되게 필요할 텐데 여행 가려면. 부산에는 돼지국밥집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서부터미널이라고 사상구에 있어요. 거기 이제 터미널 맞은편에 합천 돼지국밥이라고 있는데 저는 거기 되게 좋아요. 그 부산에 다른 데서 안 파는 게 돼지국밥이랑 밀면인가요? 네네. 네, 밀면은 제주도에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네. 부산이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도 부산은 저거 유명하잖아요. 아구탕. 아, 대구탕. 대구탕. 네, 아구찜 마산. 네, 아구찜 대구탕이 마산. 또 부산 해운대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플로레님 왜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우리가 대구탕 먹었었죠. 맛있었어요, 거기. 네, 맛있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또. 그때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도 뭐 딱히. 재밌는 거는 부산에서 터미널에서 네. 오뎅을 마치 파리바게트처럼 그렇게 오뎅을 팔아요. 어묵을. 예, 예. 아, 요즘은 뭐 서울도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가 맞아요. 원조인데. DPL 되게 잘해놓고 파나봐요. 그렇죠. 예. 마치 정말 그냥 고급 빵집처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막 그 넓적한 막 삼진어묵. 다양한. 삼진어묵이었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이게 국물에 담겨있는 그런 어묵이 아니라 그냥 기름에 튀긴. 그렇죠. 튀긴 거죠. 튀긴 어묵들이 주로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늘 줄 서 있더라고요, 거기. 부산 안에서도. 그래서 뷔페처럼 골라서 이렇게. 그렇죠. 예. 개당 얼마씩 해갖고 그렇게 이제 담아갖고 계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청주는
사람들이 김탁구 그 빵집을 많이 가는데 아. 김탁구 그 촬영장이 청주에 있거든요. 아. 거기 이제 좀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빵은 아마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빵은 맛있을 수가 없고 브랜드로 네, 청주는 누룽지 삼계탕 뭐 요즘에 서울이나 다른 데도 많은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누룽지 삼계탕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장수촌이라는 집에 아 장수촌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 집의 원조가 청주에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산성에 가면 칼국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칼국수. 아 청주도 유명한 게 몇 개 있네요. 네, 그리고 민물 매운탕이 좀 유명하고요. 민물 매운탕. 네, 청주 그쪽은. 어. 저는 이제 전남 쪽이기 때문에 나주의 곰탕 유명하잖아요. 나주 곰탕에 다 원조라 붙이고 이제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들어가 보자 했을 때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안타깝게 뭐 어딘가 맛있겠죠. 진짜 원조인데는 나주 곰탕 그리고. 네. 지방은 그밖에 생각이 안 나고 광주는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촌에 식빵이랑 소보루만 파는데 김진환 제과점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진짜 허름하고 작은 구멍 가게인데 네. 거기서 식빵만 엄청 나간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만든 분이 일본에서 뭐 배운 그런 장인 느낌인데 그 네. 식빵을 정말 부드럽게 팔아서 뭐 주변 뭐 농협 직원들이라든가 줄을 서서 식빵을 사가서 오전 좀 넘어서 매진이 돼버리는 그런 작은 빵집이에요. 맛있겠네요. 맛집 얘기가 꽤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맛집 계속 방송이네. 아, 참고로 네. 저희 그 딴지 라디오 방송 중에 아, 그 걸신이라 불러다오라고 아. 하는 방송이 있어요. 강원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였었는데 이제 완전 거기가 무슨 아카이브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점은 믿고 갈 만하다. 네, 현재는 그런 품평이 날 정도로 객관성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 맛집 관심 좋으세요. 있는 분들은 네. 예, 그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방송이 지금 시즌2 에피소드 35회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방송 애청자분들이 네. 이 걸신 지도라는 그쵸. 여기에 이제 서 소개되었던 집이나 여러 가지 그 맛집들 네. 사람들이 아는 맛집들을 공유해서 구글을 통해서 이 걸신 맵이라는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유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자주 듣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최근에 강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네, 바람에 예, 지금 휴방 중이에요. 네. 네. 왜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혹시 방송에 나왔나요? 아니요. 재치기를 하시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거 진짜 있는 일이구나. 네. 정말 심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한 이유는 갈비뼈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네. 폐혈증이 있으셔갖고 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건데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게 됐던 계기는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갈비뼈가 또 이렇게 금이 가는 바람에 복잡해. 네, 그게 아파갖고 병원을 가셨더니 뼈가 약하시구나. 네, 그걸로 네, 지금 입원하셔갖고 지금 몇 회 지금 방송을 좀 쉬고 계시죠. 빨리 완치가 됐으면 쾌차하셔야 네. 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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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으니까 난 좀 웃기던데. 시간해지네. 웃기면서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뭐 병원 앞에 가서 부채춤이라도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변 분들이 이런 농담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편안하죠. 네,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런 위로도 좀 생기고 네, 되게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개발순애님의 공지. 오늘 업데이트에 관한 아주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업데이트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좀 큰 서버 작업을 또 연내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 공지를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업데이트는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됐어요. 네. 1메가 이하의 이미지를 규정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자기의 서명과 함께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글을 쓸거나 할 때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또 회원 정보를 조회했을 때도 이게 표시가 됩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프로필 프사라고 이제 줄여서 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원래 과거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이 근데 있었는데. 네. 이제 5월 달에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이제 서버가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제거를 했던 기능인데 이번에 이 기능의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고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적용을 다시 했어요. 네. 제가 이걸 딱 적용을 하고 나서 와 정말 눈팅하시는 분들 많구나라는 거를 이걸 하고 나서 알았어요.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테스트 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셨고 또 그것보다 저희는 사용자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서버를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아, 몇 분이나 그걸 사용하는지. 제가 네. 프로필 업로드하고 한 2시간인가 됐는데 1,000명이 넘게 프로필 아. 사진을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와, 정말 많이 눈팅을 하시고 페인짓을 하고 있구나. 80% 이상은 다 눈팅일걸요. 네, 그걸 네. 이제 느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지금. 네. 네,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여러분의 데이터를 위해서 뭐 자기는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해놓는 네, 분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1메가 이하의 데이터만 지금 이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네. 이 원래 예전에 있지 않았었나요?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방금 방금 얘기했잖아. 네. 이상한 개그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개그 일종인지도 몰라. 잠깐 있어봐, 여기 포인트가 어딘가 있을걸?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아마 생각나실 거야. 아니, 되게 다들. 다음은 뭐죠? 네. 그래서 이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로 게시글을 퍼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보완돼서 생겼습니다. 이른바 저희 100만 단계 양성 프로젝트인데요. 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딴지 자유 게시판이 출처인 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편하게 이 뻘글들을 전파시켜서. 네. 감염시킬 수 있게끔. 네. 이 딴게이가 원 플러스 원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마련을 했고요. 네. 조금 이제 밴드라든가 몇 가지 네. SNS는 아직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게시판에 이제 주소만 가져다가 붙이면 자동으로 이 본문의 카드를 작성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어, 좋네요. 네, 그런 것도 추가가 됐고. 지금 소셜 네트워크하고의 연계 이런 거를 계속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괜찮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있었네요. 모바일에서 이제 저희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게시판의 특징이 첨부 파일 용량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줄이지 않고 올리시기 때문에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소진이 굉장히 빨리 네.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서버의 특징인데 기술적인 특징인데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대신에 네. 그 서버 안에서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사용자한테만 작은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이러는 기술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1메가 이상의 이미지가 뜰 때는 경고를 줍니다. 게시물을 딱 열어도 사진이 바로 뜨지 않고 1메가 이상의 이미지가 있다고 열겠냐고 한번 물어봐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면 사진이 이제 맞아. 로드가 돼서 데이터에 막 80메가 이런 이미지들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막 GIF 네. 데이터 소진되는 걸 좀 막고자 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 작은 이미지를 모바일을 대상으로는 제공을 해주는 그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난점도 있고 현재 저희가 규모에서 서버를 더 늘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좀 차차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세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디어 광고가 잘렸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네, 잘 버텼는데 어떻게 네. 네. 2015년도 10월 8일에 광고가 네. 잘렸었는데 저희가 네. 12월 18일 날 두 달하고 18일을 버텼어요. 네. 이것도 기록이에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광고가 버틴 적도 없습니다. 네. 네. 이번에 왜 잘린 건가요? 메구리의 습격을 저희가 버티지 못했어요. 그 메구리? 이제 메구리 그 AV 배우죠. 네. 그 팬미팅이 있었고 거기 또 저희 그 마사오님이 네. 사회를 보셨고 네. 기자회견은 또 저희 벙커에서 했었죠. 아, 예, 뭐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브나인 연구에서 광고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관련 글 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글과 후기가 기사로도 있었고 게시판으로도 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가 예, 노출이 문제가 돼 사진이. 광고가 잘렸어요. 아브나인 이용고에 갔던 그 광고비의 절반은 저한테 입금해 주셨어요. 네, 아마 그 광고비보다 이 광고 손실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웬 젠장.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금방 살아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후방주의로 어떻게 소화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후방주의를 안 하고 올리셨다고. 아, 네, 후방주의를 안 하고 올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음이나 이런 데서 있던 사진들 다 그대로 포화진 거였고 그러지 않았나요? 속옷 노출이 좀 문제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런 기사에 다 있었어요. 그 메구리가 그런 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구글이
선비예요. 저만해. 구글 선비. 속옷. 아. 속옷가지고. 네. 외국에 좀 팬 서비스를 해줬더니. 네. 이제 치마를 들추는 그 팬 서비스 사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 형광 팬티. 아, 좀 차이 너무 팍팍하네요. 팍팍하다. 되게 좋았는데. 외국에 여기 와서 지금 편집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네. 그 냄새 안 나시나요? 그 입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한 40분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아, 뭔가 막 킁킁거리는 망을 리액션 하고 싶은데 내가 모욕받는 느낌이다, 야. 죄송해요. 네, 아, 그래서 아. 참 안타깝네요. 네.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냐. 냄새 안 나세요 하면서. 여기 마치 그동안 향기. 내가 맡고 있으면 내가 표정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잖아, 이거. 정말 자연스럽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아니. 아, 네. 네, 업데이트는 요 정도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뭐 결산을 한번 대충 뽑아봤어요. 아 예. 네. 저희가 이 5월 달에 자기분들이 오시기 전에 하고 현재 12월간의 데이터 네. 차이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네. 5월 이전에 저희 딴지의 주간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0만에서 11만 정도가 됐었어요. 주간 평균이요? 네, 주간이요. 네. 저희는 이제 요일에 따른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주간으로 보통 따집니다. 그 주간 평균이라는 게 주의 일평균인가요? 일주일 아니면? 동안. 네. 일주일을 전부 종합, 합쳐서? 네, 아, 종합. 네. 네. 이제 11월에 가장 네.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을 때 43만 명이 이 시에 오신 적이 가장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43만 명이요? 네, 43만. 아, 네. 그럼 기존으로 비교하면 한 4배 정도가 네, 네. 아. 유니크 비지터로 4배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출은 왜 4배가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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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뷰는요. 네. 과거에 1일 평균 약 10만이었고요. 네. 네. 일주일은 약 85만 정도 페이지 뷰를 네. 평균으로 잡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일주일에 약 3,400만 페이지 뷰를 3,400만요? 예. 일주일에? 예. 우리는 주중에는 600만. 예. 주말에는 약 300만 정도의 페이지 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500만, 600만. 제가 지금 모 업체들과 이 페이지 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광고 업체들도 거의 한 메이저 언론사급의 네. 페이지 뷰를 보이고 있는 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요 정도로 지금 한 40배 정도? 그죠? 네. 그죠? 85만에서 3,400만이 됐으니까. 그러네요. 네. 네, 40배 정도. 40배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네. 유니크 비지터는 약 이제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요 정도. 그 올해 말까지 그 말씀은 4배만큼 이렇게 더 유입된 분들이 10배 이상의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동안 업데이트가 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큰 업데이트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공지를 하고 하루 엔종일 네. 딴지를 좀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풀 매니지드 하는 네. DB 엔진을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그쵸. 성능 대비 고가예요. 네. 그 대신에 신뢰성은 굉장히 높은 엔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 걔네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하필 금요일 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기술 지원을 받는데 미국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시차도 안 맞는 시간에. 네. 제가 이거를 항상 통화를 하는 것도 고역이고 네. 뭐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좀 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네.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끔 되고요.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동안은 네. 다 MS 사시라고 했지만 그렇죠. 손이 좀 많이 가는 대신에 네. 네. 이제 MS 걸로는 한계가 왔어요. 네. 지금보다 더 사실 많은 트래픽은 사실 12월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5월부터.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갈 것인데 네. MS 거를 쓰다 보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한 월간 한 500에서 1000만 원이 더 지금 지불되어야 하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네. 네. 배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 시스템 가격 단위가 뭐 네. 지금 P6에서 뭐 P11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저희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저렴하지만 확장 가능하고 저희가 직접 튜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오히려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이 작업을 또 하려고 했던 계기가 지지난주에인가 서버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금요일 날 밤인데 그래서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술 지원 요청하면 전화가 오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국제 전화가 왔는데 외국 사람이죠.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네. 미국 영어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인도? 인도인지 네. 이탈리아인지 프랑스어인지 네.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 근데 저도 사실 영어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 사람도 네. 제 발음을 못 알아듣고 저도 그 사람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참 씨름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악센트가 강하고 네.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어를 막 구사하시더라고요. 네. 막 한참 씨름을 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이 좀 전화를 해달라고 네.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놈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서로 말이 안 통했나 보다. 아, 왜, 근데, 왜 끊으냐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얘가 했죠? 지금 내 말을 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아. 다른 사람이 전화하겠다라고 얘기 들었는 줄 알았나? 네. 야, 재밌었겠는데 옆에서 봤으면? 네. 아, 두 시간을 막 그 씨름을 했어요. 네.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네. 저희도 내부에서 야 이거 진짜 막 시차도 안 맞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가면서 메인터넌스 하는 게 또 서버는 저희가 또 일본에 있거든요. 네, 차를 막 몇 달기를 거쳐야 되고 네. 문제가 터지면 또 기다려야 되고 막 네. 지금 눈앞에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으면 뭐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을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좀 인력이 더 들더라도 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요. 이게 아마 네. 연 내에 적용이 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네. 네. 준비 작업이 지금 다 끝났어요. 네.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성능 시험을 어제까지도 했고요. 네. 제가 한 20시간 앉아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끝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서버가 지금 오락가락 해요. 이것 네, 때문에. 네. 네. 아, 거의 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작업을 했고. 네. 아, 그냥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C 하고 이쪽 서버에 컨트롤 V로 하면 이렇게.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한 20시간 가까운 작업을 지금 해야 돼요. 아, 네. 저희가 안에 있는 데이터가 10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네. 다 옮겨야 되고 엔진도 바뀌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확보된 추가적인 성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아, 이게 본론인데. 네. 뭘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예고 드렸던 그 차단 기능. 예. 네. 그거랑 메모 기능 제공을 할 거고요. 그것도 연내 할 겁니다. 클럽 기능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홈매트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장터를 아.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아, 시간 순서가 약간, 네. 이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오늘 녹음을 홈매트님하고 먼저 인터뷰를 했고, 네, 지금 맞습니다. 일부를 지금 나중에 하는 거라. 아, 맞네, 이게 일부구나. 네, 네. 네. 지금 개발소장님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이미 홈매트님을 만나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저희가 그리고 원래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일부가 네. 그런데요. 딴지 안에서 약간의 그 소경제, 작은 경제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펌프 쪽에 네. 여러 가지 지금 베타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가 꼭 원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네. 수익을 좀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네. 딴 게이분들한테 돌려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네. 모 사이트의 콩이나 네. 뭐 그런 포인트처럼 네.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사이트에서 적립을 해드리고 네. 그거를 가지고 뭐 도움이 필요한 데에 어떤 기부를 한다거나 네. 펀딩을 참여한다거나 네. 또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을 하신다거나 또 이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라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도 있고 네. 거기에 고료를 기부하시거나 이렇게 이쪽에 사이버머니 같은 그렇죠.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네. 자발적으로 하신다거나 할 수도 있고 네. 또 저희 딴지 뮤직에서 음원의 구입 이런 데도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원래 저희가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네. 시스템이었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3월 내에 오픈을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거의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네, 네. 준비는 거의 끝났고 요게 좀 업데이트가 되면 또 지금과는 좀 다른 재밌는 뭔가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클럽 운영비로 수금을 할 수 있게도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네, 가능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가능할 건데 네. 그 재반 시스템과 일단은 그 이제 편집부에서 하는 그 컨텐츠들의 어떤 대가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납부하고 그쵸. 음원 구입 그 포인트를 인출은 못 하죠. 그건 이제 좀 네. 나중에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네. 네, 그건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인천엄마 다시 충전은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편의사항은 제공해야죠. 우리 사이트에서 무슨 인출이야.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거겠지, 그게. 네,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준비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뭐 한 4, 5개월 동안 이제 그 준비를 뒤에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앱과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들과 잘 엮이면 좀 재밌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예. 어떤 게 있나요? 개발순회님이 시차와 상관없이 막 자유롭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네,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희가 이제 이번 회가 20회차인가요? 네. 예, 저희가 7월 달부터 시작했었죠 아마? 네, 7월 말부터 시작을 했죠. 네,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동안 방송이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추석 때 그때 한번 쉬었었나요? 명절 때 한번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이 2015년에서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연말 연시가 좀 겹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또 각자 일도 있고 또 다섯 분이 한꺼번에 모이고 또 게다가 이제 인터뷰 게스트를 초대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 연시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20일 날 녹음해서 대략 한 23, 4일쯤 방송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쉬고 1월 한 중순경에 네. 그때 이제 다시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 말씀드리고 좀 뭐 모르겠어요. 그 연말 연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오히려 더 특집으로 많이 구성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튼 그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 이렇게 모여갖고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저희는 좀 무리인 것 같아갖고 한 2주 정도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그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가 문제네. 광고만 내보낼까요? 한 집에 가서 네. 웃음소리랑 광고. 플로렌님이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앞뒤로 광고 붙이고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올 한 해 방송을 했던 소감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플로렌님은? 일단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고 네 그랬죠. 가장 신상의 변화가 가장 컸던 네 그러니까. 그랬죠. 네. 집을 옮기고 나서 집에 곰팡이가 피고. 아, 지금 집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해결을 하긴 했는데요. 네, 좀 속 썩는 일도 있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에요. 원래 이제 혼자서만 계속 방송을 하다가, 네. 여러 명이서 같이 방송을 해서 되게 재밌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 방송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버거 이렇게 먹이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네. 이제 며칠 전에도 방송을 한번 오랜만에 했었어요. 한 달 한 열흘 만에. 아,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버거도 드리고 했어요. 많이 먹여드렸네요.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오자마자 했었네요. 달라고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죠. 아 그렇군요. 저 들어갔었는데 네. 이번 방송에 썬데이님하고 다 거의 모여 계시죠. 아 그렇군요. 네, 안에서 페인은 밖에서 페인이거든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혹시 그 롤 하실 때 그 네. 톡도 하시나요? 예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그래요? 요즘은 장비를 바꿔가지고 잘 못하고 있어요. 롤 하시면서 그 목소리로 욕도 아니야. 저는 게임할 때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욕할까 봐. 왠지 근데 저 목소리로 욕 들으면 왠지 좀 흥분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해봐. 야, 욕이랑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네. 완전히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꾸물 기자는 어땠어요? 꾸물 기자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 네. 저는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결혼도 했고 네. 이제 좀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도 안 아파졌고 다리? 다리는 왜요? 네. 이제 머리도 빠지던 게 이제 다시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암도 났고 아, 그렇군요. 누가 생각나는데요? 눈도 좀 침침했었는데 네. 발기도 돼요. 네. 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뭐 그렇다기보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좀 넘어갔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딴지일보에서 이런 애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서포트하는 일들이나 이제 살림 같은 걸 좀 많이 맡아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유기자가 이렇게 외부 업무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늘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한 네. 업무를 많이 처리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네. 좀 사람들이 조금 뭐 하시게 된 게 네.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기쁜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야, 끝인가요? 네. 아, 기뻤구만요. 네. 오늘 꾸물린 좀 재밌는데. 네, 네. 네. 뭔가 엇박자에 뭔가 있는데.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아마 저기 진행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은. 네.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조사를 해오고 저희가 네. 그때 신설했던 게시판 취재. 그 코너 때문에 이제 꾸물 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네. 또 주말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죠. 맞아요. 결혼 전후에 늘 주말에 출근하는 게 힘든가요? 결혼 생활이 힘든가요? 대답을 못하시네. 힘들면 제가 주말에 안 나오죠. 와이프 이 방송 들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방송은 안 듣는데요. 오빠한테요? 네, 아마 다른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농담 마신다 많이죠. 호요 PD는 어때요? 어땠어요? 아. 가장 늦게 잡류했죠? 저 일단 네. 그 태용 PD 나가고 요양하시러 가고 이제 3, 4회부터인가 합류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때 플로리님 하루 안 오신 날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네. 아 그때 둘이 마주보고 했을 때 아. 마주보고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네. 한 명이라 더 있어야 그래도 네. 좀 흘러가니까 뭔가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저를 좀 뭐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해서 네. 그때 처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서 했는데 뭐 어느새 코너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참 존재감이 이번에 벙커 깊숙이 인터뷰도 썼는데 네. 편집 일이라는 게 되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참 마음에 드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일단 여러분 말하... 부담스럽다니까요. 네. 호요요 호요 하지 마. 아 근데 말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한번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네. 준비하면서 말하는 연습도 되고 뭐 그냥 자기 발전으로. 그냥 좋은 점 있지 않나? 제 생각에 호요 PD가 합류를 안 했으면 우리 방송도 꽤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호요 PD가 게시판 방송의 어떤 분위기를 생기발랄하게 변화를 시켜줬던 가장 장본인이 아닐까. 아닌가요? 또 뭐라고 깔라고?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저는 처음에 호요 PD가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딴지에서 한 3, 4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어디서 아, 저렇게 될 것 같나. 네, 이미 한 10년 네, 먹고. 그렇죠. 개발 선생님 어떠셨어요? 뭐, 예, 저는 네. 6월 달에 편집장님이 이제 처음에 방송을 한번 하자고 할 때만 해도 네. 지금까지 하려고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한편으로. 네. 제가 방송을 못한다. 뭐, 그냥 한번 출연? 네. 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됐는데, 어느새 낚여가지고 제가 지금 5개월째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저희 회사 직원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 지금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진짜? 아. 네, 뭐, 그래서. 목양님 다시 나올 때까지 해야죠. 예, 그러죠. 전에 게시글에선가, 아무튼 뭐, 그 목양님을 실제 1m 앞에서 보고, 이 방송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네,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재미는 그 플로리님은 이미 느껴서 그렇게 지금까지 네. 뭐 업으로든 아니면 부업으로도 하고 계시지만 네. 방송이라는 게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내가 하는 쓸데없는 말은 말을 누군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면은 네. 일단 방송으로 나가면 네.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쵸. 되게 재밌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진짜 중독성 있어요. 방송이라는 게. 한 번씩 물어봐요. 아, 님들 진짜 할 일 없나 봐. 이거 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마이마이님도 그러셨고 한번 하고 나가면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네. 자기가 뱉은 말도 있지만. 네. 그래서 또 한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맞아요. 좀 그러니까 활기를 주는 건 맞아요. 게스트분들이 나오시고 가면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많이 아 맞아요.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나오시면 네. 좋겠다. 그 내년에 한 번씩 더 하죠. 네, 한 번씩 더 나오세요. 그러면 더 하면 되죠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또 얼마 동안 게스트분들 나오셨던 분들 근황
그렇죠, 좋죠. 저도 이제 올해 프로젝트 끝나고 연말이라서 조금 이제 한가했는데 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하고 본업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차기 년도 내년도 회사의 사업을 슬슬 이제 도장을 찍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좀 바짝 땡길 것 같아요. 아, 네. 주말에 아마 이 네. 방송을 이제 네. 조만간 제가 쉬게 되면 네. 아, 많이 벌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비 좀 내주세요. 방송 시간도 길어, 녹음 시간이 길어가지고 네. 그 짧게 하면은 개발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가시면 되게 좋은데 다른 방송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4시간 이상씩이니까 맨날. 요즘 거의 5시간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좀 짧게 줄이면서도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개발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죠. 공지사항이나 뭐 업데이트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운영자 욕도 하고, 뭐. 아니면 뭔가 어그로질도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선생님이 빠질 수는 없고, 만약에 그래서... 바쁘시면 뭐 찾아가야죠, 뭐. 네. 아, 어차피 우리가 그 말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뭐 이렇게 코너 정비도 한번 다시 해서 뭔가. 네. 정비를 네, 해야죠. 그렇죠. 네. 제가 아마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은 딴지 라디오 역사상 가장 사소한 방송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정말 모든 중요한 것들이 사소한 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실험 방송이 됐었던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뭐 꽁지머리님을 뵀을 때도 그렇고 목러미 마을의 개님을 뵀을 때도 그렇고 마이마이님, 뭐 고소한구레밥님도 뵀었고, 뭐 미유네님도 계셨고, 프로디지, 예, 프로디지도 있었고, 먹양님도 있었고, 이기진님, 예, 가장 최근에는 은님도 있었고, 한직구님. 하여튼 여러 분들 한 번도 사실은 뵌 적도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갖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뭐 얘기를 뭐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었어요. 예. 네, 무슨 뭐 감동적인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아, 이건 뭐 억지 들어온 것 같고 아니 근데 정말 꾸미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분들 인생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관념적으로 했었던 말이지만 실제로 그걸 경험한 느낌이에요. 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 작은 우주들 작은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오셔서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내년에도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7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요. 37번 김증명 씨 들어오시라고요. 네. 제가 김증명입니다. 에? 아니, 사진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자, 이거 본인 맞아요? 아, 저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좀... 아! 와우! 면접관 뒤통수 때리셨네요. 엄마도 아빠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이제 굿잡 스튜디오로 바꿔보세요.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진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창에 굿잡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다음은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인데요. 오늘은 어느 게시판인가요? 아, 네, 오늘은 루리웹에서 가져왔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 요번 주는 이걸 했으니까 다음엔 소개 안 한 커뮤니티에서 갖고 와야지 막 했었는데, 아, 힘들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그 루리웹에 올라온 게시글이고요. 12월 13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없어서 만들어본 회사입니다. 닉네임은 쿨승님이라는 분이 작성해 주셨고요. 네. 실제로 그 회사를 아예 새로 회사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를 이제 확충한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뭔가 대자본이 들어간 거겠네요. 네,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이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회사,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하는 회사, 직원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에게 더 많은 노력에 보상을 주는 회사.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 부르는 회사일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꿈을 쫓는 동료와도 같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은 평생의 콤플렉스였고 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공표한 내용이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 직원이 차등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공표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마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저와 같은 꿈을 꾸어달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포즈를 하였지만 처음엔 모두가 어리둥절했고 또 별로 믿지는 않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실제 이제 그 회사를 원래는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예 땅부터 해서 새로 회사를 지으셨어요. 건물 사진하고 그 안에 이제 복지시설이라고 소개하시면서 했던 게 헬스장, 게임기랑 영화, 그리고 맥주랑 치킨 등이 있는 휴게실. 그 휴게실은 나중에 이제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지 못한 직원들의 아이들이 휴게실에서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 휴식 공간이랑 강사를 초빙해서 영어나 일본어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뭐 이 해당 글의 댓글은 이제 대부분이 아, 꿈의 직장이다. 이력서 넣고 싶다. 뭐 존경한다. 업만루 끝판왕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업만루라는 거는 없으면 만드는 루리앱의 줄임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루리앱은 뭐 여자친구 빼곤 다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꽤 능력자분들이 많은 사이트라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한 뭐 꿈의 직장이다, 뭐 복지 좋다라는 회사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종종 뭐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에서였나요? 뭐 7만 불? 그 아, 네. 무슨 투자회사인가 했었는데.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는 더 회사가 더 잘 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 뭐 전화 받는 직원부터 회사 임원급까지 모두가 7만 불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 뭐 그런 회사도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런 직장을 꿈꿔보고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IT 분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몇 자 적습니다. 네. 저러한 컨셉으로 시작한 회사가 IT 쪽에는 꽤 있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다니다 보면 저러한 류의 복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엔 그럴듯해 보이죠.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업, 특근, 야근 등이 이어질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보수 지급입니다.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일찍 퇴근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 이제 복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는 말이네요. 이런 네. 댓글이 달렸고 이제 이 댓글도 꽤 호응이 좋아서 이제 베스트 네. 댓글식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처음엔 야 괜찮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댓글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지라는 개념을 시설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예. 그 글쓴이의 글을 이제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예. 그 회사 복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편의시설에 가깝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는 당연한 거지만 회사의 복지라는 게 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나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외국과 비교하자면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직업의식이 아무래도 조금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인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직장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높은 급여 수준 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회사를 선택하고 네. 그것 때문에 회사를 좀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네. 비정상적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네. 참고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복지라는 뜻은요. 딱 네 글자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딱 사전점 네.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딴지도 예전에 물레동 시절에는 그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때 체육단련실로 막 러닝머신. 네, 러닝머신도 큰 걸로 한 두 대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 또 왜 그 축구 게임하는 그런 그 기구도 있었고 당시에 그 노는 직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면서 실제로 업무 시간에 막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예. 그러다 망한 거예요. 진짜 놀다가 예. 제가 이제
사업 10년 넘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다 소용없어요? 최고의 복지는 네.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 그렇죠. 네. 저희 회사는 자율출 퇴근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네. 뭐 네. 12시 넘어서 출근하기도 하고, 막 1시 넘어서 출근하기도 하고, 막 다들 지들 멋대로인데. 네. 저희는 이제 지문이 찍히는 시간, 거기서 스타트, 끝나는 시간. 딱 엔드 딱 끊어서 8시간 딱 잘라가지고 기본금 나가고 오버타임 되면 한 시간당 딱딱딱 정확하게 나가요. 그냥 가르침. 저희 회사는 회식이 없어요. 회식을 10년 동안에 10번 안 한 것 같은데. 네. 회식이 없고 악덕업주 계산이라는 계산이에요. 계산 같은 계산. 표정이 회사에 1시간 더 있으면 1시간 더 주고 그래서 이제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먹여주고요. 그리고 별도로 식대랑 이제 커피값 20만원 딱 거기까지만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제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종업계에서 고졸 저희 회사는 학벌하고 학력과 자격증과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 새로 가르쳐야 돼요. 저희 회사는 그냥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많이 줘요. 다른 동종 대졸자만큼 줘요. 고졸 사원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 솔직히 뭐 자기 돈을 했으면 가면 되지 월급 갖고 굳이 뭐 회사에서 왜 런닝머신을 뛰어 직원들 자율에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벌고 싶은 직원들은 밤을 새든지 뭐 늦게까지 야근을 하든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하고 싶은 직원들은 일주일씩 퇴근하면 되나? 일주일 퇴근하는데 가끔 이제 8시간도 안 채우고 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혼을 내긴 하는데 뭐 그냥 저희 회사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막 게임하고 막 안에서 뭘 먹기도 하고 집에 가기 귀찮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잘 때가 있어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편하긴 편하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일에 집중을 안 하고 에이 이따 하면 되지라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확실히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나 이제 보람, 자부심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편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보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제 모 IT 업계가 회사에 되게 좋은 편의 시설과 막 그런 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에 가지 말고 일하는 소리냐고. 저도 좀 모토가 그래요. 회사에 뭔가 편의시설이나 뭔가 좋은 걸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좀 삭막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이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운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쓴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런 IT 업계는 아니고요. 뭐 레이저로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는 그런 제조업 회사인데 어찌됐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를 좀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맨 처음에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뭐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이유는 남기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직원이 차등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로 봐서는 그렇죠? 좋은 사장님이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회사는 그냥 한마디로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지 않은 회사가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월요일을 없애기 위해서 일요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는 계산. 자부심은 계산. 본격 게시판 검색. 다음은 본격 게시판 검색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야기하기 전에 신박하다라는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네. 아시죠? 신박하다. 네. 그거 이제 입에 되게 잘 붙어가지고 많이들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맨날 붙어? 입에 이게 입에 안 붙고 좀 이상한 단어면 사람들이 안 쓰는데 이게 그럴싸한 단어라 마치 예전부터 있던 단어인데 사장됐거나 아니면 사장됐다 다시 끌어올려졌거나 아니면 신조어인데 신기하다랑 뭐 대박이다, 뭐 쌈박하다 이런 게 합쳐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 복잡한 신조어예요. 발생 자체가. 아 그래 고어 아니에요? 고어 신박하다가? 아니에요. 신박하다가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DC의 네.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걸 줄여서 이제 와우라고 하는데 그 와겔에서 생겨나서 번진 말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오. 이제 성기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성기사? 예. 네. 근데 그 성기사라는 직업 특성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이미 오래된 떡밥이고 네. 성기사라는 직업 특성이 네. 생명력이 되게 질긴가 봐요. 그 직업 맞아요. 그 특성이 그래서 그걸 이제 바퀴벌레에 빗대서 성바퀴라고 부르기 네. 시작했어요. 네. 바퀴벌레라고 해서 근데 네. 그 바퀴를 이제 발음상 박휘라고 이제 또 부르는 거예요. 변형해서 맞아요. 그래서 성박휘라고도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이렇게 비하를 하니까 그 내에서 성기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반발해서 자기가 이렇지 않다 막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랬더니 그 와겔에서 그걸 좀 더 눈꼴시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기사를 아예 금지어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기사는 말 못 기사라는 말을 못 쓰게. 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런 와겔 자기들만의 문화 속에서 기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기자까지도 네. 금지어가 돼가지고 아. 말도 안 되게 이제 기자는 다 박자로 치환이 된 거예요. 아, 뭐. 기는 박으로 사는 휘로? 네. 네. 사까지는 갈 필요 없고 기만 거의 치환이 돼서 뭐 일렉 기타도 일렉 박타라 그러고 뭐 기를 모아야 합니다도 박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아, 그렇죠. 전혀 몰랐네, 네. 이거는. 네. 야, 나 오늘 기차 타고 서울 왔는데 이것도 야, 나 오늘 박차 타고 서울 왔는데 이러고 아, 기를, 기 대신 박을 썼구나. 네. 아. 그게 기사가 단순히 그냥 박휘에서 박휘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자가 그냥 박자로 치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죽기 전에 신기한 징기스칸 보기도 죽박 전에 신박한 징박스칸 보박으로 바뀌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와겔만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그래서 신기가 신박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오, 이제 워낙 예, 이게 입에 잘 붙고 그 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뭔가 신기하다랑 뭔가 대박인 그런 느낌이 합쳐져서 입에 붙기 때문에 네. 신박하다가 이제 온 커뮤니티에 번져서 신박하다가 쓰이게 된 건데 네. 이게 와겔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금지어 지정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로 번진 게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저는 오늘 소개할 그 위엄 이걸 저는 DC 와겔의 위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DC라는 이 DC 그 또 한 갤러리에서 이렇게 지들만의 문화에서 탄생한 단어가 온갖 커뮤니티에 퍼진 이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네. 저 이걸 이제 DC 와겔의 위엄해서 오늘의 예, 검색어인 위엄 네 일단 예로 하나 했습니다. 아 신박이 아니라 위험인 예, 건가요? 위험이 아, 아 그렇군요. 신박하다는 한번 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저도 본 그러네요. 건데. 저도 그러니까 신박이라는 다른 재밌었어. 신기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예 네. 그냥 기를 박으로 바꾼 거군요. 이것도 것만요. 인터넷 문화에서 나온 신조어였던 네, 거예요. 신박하다. 그것도 네. 황당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네. 위험 뭐라 그러죠? 이게 원래 위험 있다. 네 위험 있다. 여왕님이 위험 있다. 뭐 네. 이런 말인데 좀 와, 뭐, 클라스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위험을, 위험점 JPG라던가, 이렇게. 그때 제가 근황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네. 위험이란 말 많이 쓰죠. 네, 위험이란 말을. 뭐뭐의 위험. 네, 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례에 보통 쓰지만. 흑형, 그, 흑형한테 말 네, 흑형의 위험. 네. 쓰지만 네. 지금은 존경이라 하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네. 그래도 대단하니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으니까. 네. 또 위험이라고 농담처럼 가볍게 하는데. 뭐 잘하는 짓거리다 하는 느낌으로 위험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패기랑도 비슷하게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신입사원의 패기라고 하면은 신입사원이 좀 막무가내로 황당한 일을 하면은 그렇죠. 처음 낸 사람한테도 네, 패기라는 말을 하죠. 진짜 예전에는 정말 좋은 말로만 쓰였는데 신입사원의 위험, 패기. 그러다 보면은 자기소개하는 줄? 네.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네이버 지식인에는 그 위험이 무슨 뜻인가요? 네. 원래 용법이랑은 좀 다르니까 네. 설명할 게 사전적 의무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딴지의 위험 게시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2003년도 딴지의 위험 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그 네.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2003년도에 후아유라는 조승우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후아유? 네. 어떤 캐릭터가 딴지에서 오라는 제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조승우가 술자리에서 조승우가 나왔죠. 네. 네. 딴지에서 너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후아유라는 영화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딴지가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이 글쓴이가 개골라스님이 이때는 딴지가 유망한 벤처기업 느낌이었나 보네요 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최근에 네. 이때는 아마 별로 이렇게 안 좋았을 때의 그런 모습을 많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때 출연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실제 딴지 직원들이기도 했고 그래요? 네. 김남훈 씨라고 왜 그 격투기 해설하고 프로레슬러로서도 활동했던
김남우 씨도 나왔고 그때 당시 방송 팀장이었던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무슨 뭐 회사 돈줄이 막혀서 월급이 안 나오고 있다 뭐 6개월째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묘사로 대사도 나오고. 예,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오갈 데 없는 이제 젊은 청춘들 뭐 이제 그런 거를 아마 딴지라는 데를 배경으로 이럴 수가 아마 묘사가 됐었던 걸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닥 위험이라기보다 위험? 예, 위험에 가깝고요. 2003년도가 딴지가 가장 힘들 때에 한 3순위 안에 들어요. 그래요? 2002년도에 개봉했네요. 2005년 5월에. 네. 딴지가 딴지의 위험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사회에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간간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리고 월드컵에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그때가 가장 또 딴지가 그 흥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당선 이후에 2003년도부터는 또 점점 이제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단계의 상황이었죠. 아, 지금도 편집장님이 말씀하시다 잠깐 이렇게 울먹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2003년도에만 해도 조승우라고 하는 배우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남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승우가 있었네. 네, 맞아요. 다음에서 뭐 해외 토픽 관련된 뉴스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소식이나 짧은 단상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 몇 분도 그런 외국의 어떤 신기한 일들을 마구 모아다가 그냥 위험만 붙여가지고 올리시는 자료를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고 확실히 어떤 데서는 대단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어떤 자료에 붙여도 좀 오버스럽게 내가 되게 대단하게 생각했다 칭찬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재밌는 자료들이 이 검색어에 해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제목에 위험이라고 써 있으면 웬만한 건 봐요. 네, 근데 진짜로 네. 존경할 만한 대단한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해요. 저는 제목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대륙의 위험 하면 되게 그렇죠. 기대를 하고 많이 클릭을 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이 안에 있을까 하면서 맞아요. 제일 기대하면서 누르는 게 그거예요. 네, 대륙의 위험 맞아요. 영화 후아유 배경이 딴지였네요. 배경이. 네. 배경 자체가 딴지였어요? 배경 자체가 딴지라는 회사였는데 그 주인공이 딴지 팀장이었던 분이 모델로 했고 그 다른 분이 김남은 해설위원을 모델로 했고 그런데 월드컵 때문에 폭삭 망했다고. 그런 게 다 나오고. 네. 네. 그거 말고도 또 저기 있었어요. 드라마. 여자만세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채시라랑 채림이죠. 채림. 예, 그 두 분이 자매로 나왔던 드라마였어요. 그게 실제로 그 물레동 딴지 사무실에서 그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폭삭 망한 것까지 고생이 많네. 고생 많이 했네요. 예, 아, 딴지 대단한 회사예요. 영향력이 크네요. 예, 아, 정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부끄럽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게 쌓이니까 정말 역사가 되네요. 뭐, 앞으로도 좀 영향력 있는 일들 해서 계속 딴지의 위험에서 다른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판매하는 것은 단 하나, 감성입니다. 중고장터의 신화, 감성거상. 1억 얼마짜리 막 혹은 몇백만 원짜리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원래 진짜 사기꾼은 99%의 진실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준비하고 있습니다.